아니 깨달음. 항상 오해가 이거예요. 똑같아. 계속 웃기기만 하고 장난치면은 그냥 그 상대방은 아 그냥 장난치러 나왔구나.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. 이거야. 제가 예전에 많이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엄청 웃기잖아요. 그러면은 나 진짜 나는 재밌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. 그리고 항상 나 혼자 집에 가서 쓸쓸하게 커플을 맺어주고 뒷정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진짜 혼자 집에 가고. 근데 저를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막 그 어렸을 때 뭐 많이 웃기고 막 이러니까 막 얼마나 저를 많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. 막 나랑 있으면 계속 웃으니까. 근데 거기서 한 몇 번 포인트 진지하게 몇 번 막 남자인 모습 보여주잖아요. 그러면은 민망해지는 관계가 돼버려. 아 오히려? 그러니까 나를 너무 좋아해. 그러니까 민망해지는 관계가 돼. 정말이에요. 상에 빠져버린다 이거지. 네. 맨날 그냥 웃기고 이러는데 갑자기 뭐 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진지한 뭐 이런 모습을 웃는 거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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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나가. 아니야. 나가. 아니야. 나 기분 나고 나가.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. 나가. 나가. 아니야. 형. 저 누나 안 할 거니까 나가라 그래. 뭐 장난아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나가. 나가 그래. 나가. 나 안 나가. 야, 나가. 아 이건 일정이 진짜.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야 그래. 미안해. 정말 진짜. 그래서 열심히. 그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. 나가 안 되겠어. 이거 웃음이 진짜 웃는 거야 이거는. 그냥 저를 깔아 뭉개는 웃음이었어 이거는. 나가. 우리끼리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 주에 봐요. 자 수고하셨습니다. 어쩌면 오늘은 선다방. 한 주 마무리하는 거야 이거. 뭐 우리 뭐 한 줄 그거 다 했잖아. 안 해야 돼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나이가 그거! 나이가 몇 살 같아요?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거라고 전 들었거든요. 몇 살 같아요라는 어쨌든 어리게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. 사실 그치. 많이 말해주세요는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몇 살 같아요 하면은 더 어리게 해서 그냥 약간 그냥..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어려. 아니요,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몇 살 같아요? 세 살. 잘한다! 아 잘한다. 피부가 세 살이야. 됐다. 피부가 세 살이요.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이런 팁을 주면 되겠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재밌어. 난 무조건 이래야겠다. 세 살. 아기가 말을 잘하네. 엄마가 교육 잘 시켰네. 어디 학원 다녀요? 막 이렇게 하고. 와 저 진짜 몇 번 써먹었을까 저 멘트를. 아니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소개팅을 해보셨어요?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. 아 진짜? 아, 소개팅 안 해보셨어요? 네 저도 안 해봤어요. 지금 눈동자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. 아니 근데 진짜 안 해봤을 거예요. 왜냐면 저렇게 어릴 때는 소개팅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잘 만나지니까. 그렇지. 아, 그래 더 멘붕이 표정이. 많이 만났어? 아, 저는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저는 한 명 있었어요. 첫사랑. 아, 왜 순정만화 같은 컨셉 잡아가지고. 아, 진짜요? 지켜주자. 지켜주자. 오케이, 지켜줄게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여자였습니다. 근데 나이에 대해서 세영 씨처럼 센스 있는 분들은 쉬울 수 있는데 그게 대단한 과제처럼 느껴지고 그렇지, 맞춰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고 막 그럴 수 있대요. 아,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낮춘다고 낮췄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, 그보다 더 어린 상황이면 막 25살? 했는데 응. 저 23살인데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그냥 나이를 얘기하는 게 조금 낫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남자는 첫눈에 3초 안에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. 그래서 들어와서 앉을 때 어떤 눈빛이었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거고 남자는 어떤 거였냐면 원래 진짜 남자들이 만약에 형이에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있나 만약에 안녕하세요
태영아. 여기요? 여기요. 여기 커피 주세요. 나 신발끈 좀 걸게요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무서워.